원장님, 저 촬영 뭐 하세요? 아, 뭐야 촬영 시간이야? 네, 지금 촬영하죠. 뭐 몇 시인데? 7시 벌써? 손잡기 하고 있었는데 하루 지난 거라고 지금? 하루가 지났단 말이야? 일상은 그래. 저번 날에 언제지? 내가 손잡고 있다가 동생이 분명히 군대를 간다고 했거든? 네. 근데 손잡고 있었는데 갔다 와 제대했더라고. 아 진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빡. 아 군대 벌써 제대했냐고. 내가 그런 경우가 한번 있어. 그럼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근데 2년인지 몰랐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상대성은 상대성 이론이요? 어 네. 네. 시간은 상대적으로 보는 거야. 아... 이 사람한테 2년이지만 나한테는 1초 같은. 어쨌든 갑니다. 네. 네. 낙타에게 물어. 어 좀 장소가 바뀌었는데. 오늘은 저희 이제 전문가 친구들과 저하고 강사분들이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네. 지금은 얘기를 해도 되겠죠? 퀸덤이란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에 여자 아이들이나 가수의 댄서로 출연하기 때문에 학원의 인포메이션을 보십니다. 인포메이션을 보. 봐야 되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아니라 학원에서 네. 이렇게 낙태기 보라바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건데? 너 맨날 연습하라고 하는데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건데 나한테 알려주면 되잖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처음 안무를 연습할 때 네. 어떤 방식을 했으면 좋겠는지 네.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나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연습을 하면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좀 러프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쵸. 요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레시피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이 제 유튜브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잘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나 전문 댄서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춤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릴 적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 것 같은지. 그래서 제가 정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깔끔하지 않네요. 네, 깔끔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니까 무조건 야 이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제 얘기를 들어보고 한번 해보고 이 방식이 맞으면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근데 방식이 안 맞으면 뭐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안무를 확실히 분석하라. 그리고 내가 이해하라. 외국 안무가 꺼든 아니면 우리나라 K-POP이든 간에 외우잖아요? 네. 외우면 저는 맨 처음에 음악을 크게 틀고 하지 않아요. 아예 음악을 틀고 와요. 아예 음악 없이요? 네. 아예 음악 없이 동작만 굉장히 세세하게 와요. 그게 더 집중이 잘 되니까. 근데 그건 나만의 방법인 거야. 나만의 노하우가. 처음부터 음악에 맞춰서 하면 편하죠. 그렇죠. 편한 건 알죠. 하지만 동작에 몰입은 안 되고 약간 그 소스 맞추고 느낌 표현하는 거에 좀 몰입이 되더라고. 근데 우선 그걸 하기 전에 내가 이 동작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나서 연습을 하는 게 조금 더 나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음악을 끄고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시작한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아 진짜요? 엄청 빨리 하셨네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음악 틀고 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노래 부르면서 하잖아. 근데 그게 없이 무슨 노래인지도 몰라. 이 노래가 무슨 노래, 이 안무가 무슨 노래의 안무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게 되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에 바뀌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이런 동작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손이 겨드랑이에 젖혀서 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나.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훨씬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의 방향을 확실히 보고 어떤 사람은 몸의 방향을 보지 않고 정면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이게 더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넘어갈 때 1번과 2번 사이에 어떤 방향으로 넘어가는지 동작이 막 여섯 동작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여섯 동작의 끝만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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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만 외운단 말이야. 근데
뭐 예를 들면 비비는 구간이 고기까지 내려가는 데까지 디테일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비벼 이게 끝이 아니라 되게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손을 내렸다 올리는지까지 그리고 내가 코 위치에 맞추고 있는지 턱 위치에 맞추고 있는지 팔꿈치 위치는 어디인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안무를 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무를 확실히 분석하라 그리고 내가 이해하라 이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머릿속으로 외울 수 있는 양만큼만 하세요. 그게 처음에 네 박자든 여덟 박자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천천히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는지 체크해보면서 그 정도의 분량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우선은 안무에 대한 이해를 했잖아요. 네네.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일어나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아 이거 본 다음에? 그죠. 일단 보는 것부터 얘기를 한 거야 나는. 보면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보면서 해도 돼. 환경을 되면. 근데 대부분은 보면서 하기 좀 힘들 거예요. 일단 그러면 보면서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되고 네네. 어쨌든 그 다음에는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느린 속도로 연습을 해요. 느리게요? 굉장히 느려야 돼.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은 네. 네. 소리를 예를 들면은 빨리 하면 되게 쉬워요. 소리 그렇죠. 약간 쉽죠? 네. 내가 같은 동작이지만 굉장히 느리게 해볼게요. 네. 소리 내가 먼저 이렇게 했어. 어떤 동작이 더 선명해보겠어요? 전 느린 게 그쵸? 그러니까 그 안에 공백이 다 채워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안 해도 제대로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운동을 했을 때 이걸 느리게 움직일 수 있잖아. 네. 그치? 네. 느리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근력이 있는 거잖아. 근데 빠르게 하면 반동이나 그냥 순간적인 어떤 파워로 막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느리게 움직일 때 이 상체가 움직이는 거 이렇게 이게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느리게 움직이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 빨리 움직일 때 보지 못한 것들. 절대 급하게 음악을 틀거나 아니면 조금 속도가 빨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로 느리게 하느냐 궁금할 겁니다. 아니 얼마나 느리게 해야 돼? 궁금할 텐데 그거는 LJ 댄스 유튜브에 튜토리얼을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한 게 있거든요. 네. 제가 한 거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발 다음 왼발 착 약속 느리게 연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생각해봐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봐도 빨리 가기라고 본다고 생각해봐. 같은 영상을 봐도 그럼 놓치는 소리가 있잖아. 달라요. 뭐 놓치는 뭐 가수의 표정이나 제스처가 있을 거고 네. 춤도 똑같죠. 내가 내 자신을 느리게 하지 못한다면은 빠르게 했을 때 놓치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빠르게 할 때 놓치지 않고 모든 걸 표현하고 싶으면 느리게 우선 완벽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원래 노래보다 두세 배 느리게 해봐야 돼. 굉장히 천천히.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는 뭐라고? 안무의 동작과 동선을 이해하고 분석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분석한 거를 몸으로 해봐라. 어떻게?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천천히 하는데도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소리 얘기했는데 뭐 이게 아니라 쿵 탁 쿵 탁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뭔가 이게 느리게 한다고 에이 살살 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느리게 하면은 또 장점이 뭐냐면 그 안무의 동선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 안무의 동선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더 동작이 커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유는 뭐 이렇게까지만 하고 네. 두 번째 천천히 연습해요. 그 다음 단계는